아, 여기가 두부 체험장이구나. 오, 아, 근데 생콩 냄새 나는 것 같아. 아, 냄새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메뚜리 참 반갑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집집마다 저 메뚜리 있었죠. 옛날 어머니들은 대청마루에 앉아서 메뚜를 돌렸습니다. 반나절 이상 불린 노란 미주콩. 자, 여기 저 두부 체험하러 왔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체험을, 근데 이게 메뚜리 왜 종류가 세 종류야? 이게 무슨 메뚜리고 이건 무슨 메뚜리예요? 예, 아기들을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아, 단계별. 예. 이거는 아기용이야? 예, 아기용, 유아용. 유아,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뭐 7살 이상. 초등학생까지 하고 여기는 성인이 하시고. 성인이? 예. 저는 그럼 저거로 해야 되겠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보단 이걸로 하세요. 이게 옛날 메돌이라 옛날 말 잘 안 갈아져요? 네, 불편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거 한 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예, 나오고 있어요. 있어요. 예. 오, 그럼 저도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체험을 하려면 입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디 예, 드리겠습니다. 어디? 예. 저거 걸려있는 저. 예, 예. 오늘은 제가 주방 막내입니다. 옛날에는 한 손으로 돌리고 한 손으로 집어넣고 한 손으로 하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 엄마들은 빨리 돌리면 세게 나오고 늦게 돌리면 부드럽게 나오고 부드럽게 나오고 그럼 천천히 하는 게 낫네요. 예, 천천히 그쵸? 하는 게 낫죠. 천천히 하는 게 이렇게 이야. 난 이게 콩 냄새가 좋아요. 생콩 냄새가. 이거 몇 년 하셨어요? 이렇게 두부 체험하고 두부 만드시는 일. 여기서 저희가 여기 살면 농촌에 살면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걸 기본으로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참여하셔야 되는구나. 예. 요거 두부 만들어서 그다음에 또 뭐예요? 두부 만들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아, 대접하고? 예. 여기서 먹어요? 여기 식당도 하고. 생두부를? 예. 모두부도 하고. 전골도 하고. 아, 전골도 하고? 예, 순두부도 두부, 해드리고. 순두부도 하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순두부예요. 예, 오늘 맛있게 해드릴게요. 순두부, 두부. 예. 두부는 콩으로 만든 음식을 다 좋아하죠. 콩이 곱게 갈렸습니다. 불에 올린 가마솥에 푹 끓일 텐데요. 끓는 물에 살살 넣어줘야 해요. 밝지 않는 겨울 첫눈처럼 뽀얗네요. 눌어붙으면 말짱 꽝이라 계속 젖습니다. 간수를 넣어 몽골몽골해지면 두부 틀에 붓는데요. 물이 쭉 빠지고 나면 우리가 알던 바로 그 두부가 되는 거예요. 야, 저거 두부 전골이지요? 예, 저 전골 끓는 냄새가 지금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입안이 동하네. 혀가 동해 그냥. 야, 뭐 이렇게 많아. 골고루 하나만 두부 찌개만 갖다 놓든지 하지. 저는 이것만 하나만 있으면 먹어요. 이거. 오늘 저희 이제 두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세트 메뉴를 다 준비했습니다. 와, 멀리서 오셨는데 또. 야, 이거 뭐야? 또 와? 또 와? 여기다? 이거 뭐야 또? 이거는 두부 조림입니다. 두부 조림. 이것도 뭐야? 모두부입니다. 모두부. 아유,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앉으세요. 앉으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좀 이 동네에서. 네. 미로 면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작물. 네, 친환경으로. 친환경으로. 네, 친환경으로 재배한. 야, 이거 선생님이 아까 맷돌 돌리셨죠?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네, 그걸로 맛있게. 그래서 내가 만든 두부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지금 시식해 볼게요. 그 맛이야. 와. 야, 맛있다. 이게 솜씨가 이거 예사롭지 않네. 이 동네 주부님들.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모든 조민들 여기 합심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매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때요? 네, 매일 이렇게? 예.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매일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저 청국장이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이 동네 두부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